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광역단체장 최초로 주민 소환 투표 대상이 될지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.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이후 정치적으로 최대 위기의 순간이 될 전망입니다. 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준표 지사. 노상 강도를 당한 기분이라며 재판부를 강도 높게 비난한 뒤 도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자신을 향한 또 다른 정치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 전원회의를 열어 홍 지사 주민소환 투표 여부를 결정합니다. 서명인이 경남지역 유권자의 10%인 27만 1032명을 넘어서면 됩니다.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제출한 3만여 명 보정서명 가운데 2만 7,207명이 유효가 돼야 합니다. 이 수치 미달이면 주민소환 투표는 없던 일이 됩니다. 하지만 넘어서게 되면 일정에 따라 주민소환 투표가 공표됩니다. 이럴 경우 홍 지사는 직무가 정지되고 11월 중순 이후 투표가 실시됩니다.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홍 지사의 정치적 운명과 함께 도정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. 투표가 실시될 경우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홍 지사는 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. 그 반대의 경우라도 광역단체장 최초로 소환 대상이 됐다는 정치적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홍 지사의 정치적 운명과 미래 50년 도정이 내일 결정됩니다. KNN 진지훈입니다.